실무담당인데 조사를 변호사님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봤어. 김정은에게 넘겨준 유효성의 내용이 어디냐 그랬더니 국가기록보존소에 있다는 거야. 조금 전에 조상 목사님이 말한 대로 지금 국가기록보존소에 있고 대통령이 임기할 때 청와대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모든 기록이 녹음된 것이 국가기록보존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공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저 그 문재인 마누라 누구야 이놈 걔가 옷을 뭐 170벌을 샀는지 뭐 샀는지 이거는요 30년 후에 가야 알아요. 30년 후에 가야 아는데 이번에 우리가 총선에서 200석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그것을 조사할 수 있어. 조사할 수 있어. 그래서 200석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기록보존소한테 우리 변호사님들이 질문을 했어. 그 USB 내용 넘겨준 거 김정은이한테 넘겨준 거 그거 거기 들어왔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왔어요. 국가기록관에도 없다. 없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렇지. 대통령실에도 해보니까 거기도 없다. 없다. 또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재인이가 자기가 국가기록보존소에 USB를 넣지 않은 것만 해도 이 새끼는 주어야 됩니다. 이거 불법이야 불법. 국민들이 멈춰가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재인 이름은 반드시 처단해야 되냐 처단. 그러면 어디 있느냐 국가기록보존소에는 안 들어왔다 이거지. 어디 있냐 하고 변호사님이 조사를 했더니 제일 마무리한 것이 뭐냐 통일부라고 나왔어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마무리했다 이거야. 통일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금 우리 정부야 지금 현재 맡겨가지고 우리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뭐라고 답장이 왔어요?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통일부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이제 계속 USB에 계속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봄에 검색을 해보니까 통일부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통일부가 제작해서 청와대에 줬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통일부에 바로 정보공개 청구하니까 애들이 이제 부존재 통보 못하니까 비공개 결정. 국방, 외교, 통일의 안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비공개 결정을 해서 그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한 내용을 김정은한테는 주면 돼야 돼. 반응이 없는 사람은 볼 때가 돼야 돼. 아니, 통일부, 지금 현재 우리 통일부야. 이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 기밀상이 심각해서 일반에게 공개도 할 수 없는 내용을 김정은이한테는 주면 되냐 말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만만치 않아요. 다시 행정소송을 시작했어. 재판을 시작했어. 그 USB 내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지난달에 뭐라고 판결을 났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걸 소송을 하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이가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한동훈을 의심하는 거야. 왜 이래 또 한동훈이가 하루만 잤나 또 왜 이래 이것도 말했냐. 선지자의 마음을 들으란 말이야. 이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윤석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윤석열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여 이러면 바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 밑에는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아무리 고발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칠라 그러네. 왜? 장차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 비롯하여 청와대 350명 직원들이요 다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보세요.
이러다가 정부가 다시 넘어갈 수도 있어. 좌파한테. 너무 안 넘어간다고 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천만 조대가 안 되면 반드시 넘어가요. 넘어갔을 때를 가정하고 넘어가도 자기는 처벌 안 받을 만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나이가 부활차고 태어나서 자기 소신껏 일을 하다가 올바른 일을 하다가 깜빵 한번 갔다 오는 건 영광이지. 영광. 올해도 안 살아. 세 달만 살면 돼. 그리고 우리나라 백만 공무원이고 뭐고 다 거절이들이요. 이게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야. 국민이여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백만 공무원들요 한도 믿을놈 없어요. 저놈들이요 다 지금 양다리 차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권이 다시 뛰어도 자기는 처벌 안 받을 만큼은 일을 한다. 이런 상태는 대한민국 망하게 돼 있다고 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전쟁해서 북한한테 잡혀도 자기는 안 죽을 만큼만 전쟁하면 돼 안 돼? 전쟁 딱 일어나면 김정은이한테 아이고 오시니가 오셨습니까? 모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 대한민국이 미쳤단 말이야. 미쳤어.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행정 소송을 했는데 지난달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피고 통일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USB를 비공개로 제출을 해라.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저도 정보공개 소송 많이 했지만 처음으로 재판부가 직접 통일부에 가서 그거를 보겠다. 직접. 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12월 달에. 그래서 그 보러 가는 때가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에. 네, 정확한 요일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여기 분들 다 쫓아오실까봐. 그래서 요일은 말씀 못 드리고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니까요. 그러면 다다음 주에 가면 판사 3명이 통일부에 가서 직접 USB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는 게 좋은 거야. 이 내용은 앞으로 두 주 후에 홀딱 가질 텐데 최소한 1만원 공개한데도 판사들이 알 텐데 이거 국가 기밀을 북한에 다 넘겼네? 이게 이제 딱 나와버리면 문재인 이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 두 주 후에 우리가 강원에 다시 한번 모여야 돼. 볼 수 있어? 실제로? 이런 간첩 대통령 5년 동안 섬겼다니까요. 그걸 대통령이라고 말이야. 마지막 말씀 한 번. 두 가지 쟁점들이 좀 있는데요. 과연 판사가 통일부에 갔을 때 통일부가 순순히 그거를 내놓을 것이냐 안 내놓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죠. 안 주다고 뭐 판사가 때려가지고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보여준다고 했을 때 통일부가 보여주는 USB가 과연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갖다 준 USB랑 동일한 USB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통일부가 그거를 만들어서 청와대에다가 갖다 줬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김정은에게 줬는데 그 두 개가 동일한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청와대가 거기다가 뭘 집어 넣어서 줬는지 아니면 바꿔치기를 해서 줬는지 이게 왜 확인이 안 되냐면 제가 본 기사에 통일부 관계자 인터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들이 청와대에 준 건 맞다. 근데 청와대가 김정은에게 준 USB가 그거랑 똑같은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왜 모르냐면 김정은에게 건네주기 직전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미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대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미 거의 결론이 났어요. 그 안에
원자력 발전 설계도가 이미 가능했었다는 것은 이미 벌써 대전에서 결론 났다고. 그 우리 보고는 원자력 발전소 하지 마라 해놓고 세계 제일의 기술인 원자력 발전소 태도를 김정은 한테 넘기면 돼 안 돼? 이거는 이미 대전 지문에서 확인된 거야. 확인된 거.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이제 제가 이제 까기 시작하면 그 안에 뭔 내용이 나올지 주목하기를 바라고, 내가 여러분이 언젠가를 발동시켜 문자메시지 넣어서 가문으로 나와 그러면 새벽 2시라도 반스만 입고 다 튀어나와야죠. 반스만 입고 다 튀어나와야죠. 우리는 그래서 국가의 내전을 막아내야 된다 이거야. 동의하십니까? 구조화 변호사님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개판이 됐느냐. 자, 우리나라 세금을 낸 것이 650조인데 그 중에 절반이 좌파에 다 도둑대려가요. 유재인 어디 갔어?